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마니에요. 오늘은 제이와 마니가 금요일 헤어 컨텐츠 하는 날이죠. 네. 여러분들이 좀 샵에 갔을 때 궁금한 점이나 스타일링 하는 거나 뭐 등등등등 여러분들 뭐 추천 헤어 스타일링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상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자그마하게 앞에 간식거리 놔두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용 카톡으로 사진과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이와 마니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다같이 신세계 백화점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네. 자, 뭐 바람떡도 있고 뭐 요런저런 떡이 있네요. 쑥 인절미. 중앙에가는 쑥 인절미. 안고 절편. 인간적으로 음식 우리 진짜 가까이 앞에 있는 것처럼 너무 잘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네. 뭐죠? 많이? 폴 310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폴 310 여기서 카스테라. 접시도 까먹고 날라니까 그거 지우고 많이. 괜찮아요? 웃겨요? 아, 나 정말 로라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잘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네, 카톡 보내주시면 돼요. 홍돈이.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어?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귀여워. 가격이 근데 이거 하나에 여러분 카스테라인데 얼마일까요? 알지? 본 사람들은.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가격은 하나에 5,500원이야. 직구려 받는 게. 어제 보니까 막 이거 뜯는데도 뽀스락뽀스락 막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그 문제의 그 카스테라잖아요. 하나에 5,500원. 폴 310. 이거 먹어봤어요, 밑바님? 아니, 여러분들 더 가까이 보여주고 싶어갖고. 네. 자신있게 더 가까이 가다가 있잖아. 어우, 세상에, 진짜 쏘사, 마법쏘사, 진짜. 어우, 정말. 비싸죠? 신세계 강남집이라서 그런가요? 우리 아까 전부터 오히려 다 끈 것보다 다 킨 게 더 안, 버퍼 안 생기네, 지금 오히려도. 참 신기하네, 정말. 희한해. 아니, 아주 몽글몽글. 아, 빨리 먹어보자! 그 소리! 보여줘봐요, 선생님. 안 날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이게 무슨 카스테라야. 어! 질감이 어떠세요? 아니, 많이 만지지 마요. 아, 진짜 그런 소리가 나긴 하네. 아니, 꼭 퐁퐁 같은데? 퐁퐁. 엄청 촉촉해. 어머! 원래 이런 거야? 헐. 어머! 퐁퐁이야? 마린이, 여러분 소리 잘 들어봐요. 오, 진짜 이런 소리가 난다. 먹어봐요. 아, 진짜 팔에 힘이 없어요, 마린이. 우와. 우와, 희한하네. 오, 그 설거지 하다가 퐁퐁 거품 거의 다 사라졌을 때, 물이 안 담갔을 때 있잖아. 어? 거품이 좀 말랐을 때, 그 수세미 만졌을 때 나는 소리들 있죠. 약간 그런 소리가 나요. 어머, 어머, 아니, 카스테라 퐁퐁에 풍덩한 것 같아. 조용히 봐요, 봐봐요. 카스테라가 퐁퐁을, 머금고 있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입에서 거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씹어보여. 먹어봐요, 많이, 어머. 입으로 씹어도 소리 나나 한번 봅시다. 뭐지? 너무 작다. 엄청 부드럽네. 그러게요. 카스테라 같진 않아요. 뭐야 이거? 거품은 연인데. 여러분, 제가 많이 어때요? 일단은 이게 카스테라인지 전혀 그렇게 못 느껴졌고요. 맛은
카스테라 먹는 거 같지 않아요? 이게 또 약간 뭘 먹는 거 같지? 끝이에요, 마니님? 네.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여동생과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여동생이 어느 날 카스테라 빵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내 여동생이 카스테라 빵랑 아 카스테라 빵을 우유와 같이 맛있게 먹다가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그 우유가 카스테라한테 쏟은 거예요. 쏟겨진 거예요, 카스테라에. 근데 그거를 나는 그 우유고 뭐지 쏟은지 모르고 이 카스테라를 집어서 먹는 그런 식감이에요. 아시겠어요? 마니님 어때요? 글쎄요. 글쎄요. 누가 내 카스테라에 우유를 쏟아부었어? 아니요, 또 그거랑 머리쿠키에 입에서 녹는 거랑 좀 달라요, 또. 젖은 빵이에요. 젖은 카스테라. 식감은 딱 식감이 그렇죠? 축축해요. 희한하네. 그건 될 거예요. 보통 엄청 될 것 같고, 마니님. 소리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그래요. 조금만 줘요. 어. 내 그 동생이 쏟았어. 우유를 카스테라에. 그렇지. 수세미가 제일 적당하네요. 수세미. 그건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런 식감이에요. 정말. 카스테라에다가 우유를 쏟았어. 아니 카스테라 입에 한 모금 먹고 우유 쪽 마셨을 때 그 입안에 그 느낌 있죠? 딱 그 질감이에요. 촉촉이 아니고 축축? 축축. 촉촉 아니야 지영님. 네 영웅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진 공개해도 돼요 홍도님. 얼굴 사진이 보여야지만 상담해드려요. 네. 우리 또 송이님께서 또 팩폭을 날리시네요. 식빵이 우유 젖은 거랑 식빵은 더 이제 더 푸석푸석하는데 이거는 카스테라라서 엄청 부드럽잖아요. 비슷한 빵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박 이건 예밖에 없어요. 저,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아 그러니까 나는 OS를 아 OS란다 그 에이스를 커피에다 찍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금방 눅눅해져가지고 막 쭉 뭐, 뚝뚝 떨어지잖아 과자도. 네. 진짜 그 입안의 그 질감이에요. 많이 먹었어요? 인정합니다. 진짜 축축해요. 축축한 질감. 그 뜯을 때 나는 소리가 뽀송뽀송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축축해서. 꼭 10분을 구워야 되는데 한 5분만 구운 것 같아요. 네? 10분을 구워야 되는 빵인데 한 5분만 구운 거 같아요. 그거는 그냥 반죽이 상태에서 좀 그냥 빵이 되기 전 공개하셔도 돼요. 아 이거 어렵네요. 그리고 모든 카스테라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만에서 먹은 카스테라에 10배 정도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었어요. 아 밑바님? 맛있었어요 밑바님은? 근데 이것도 줄 꽤 많아요. 근데 보면 사 줄, 많이 사세요. 줄 꽤 많이 없었어요. 아, 그 상태 그때 없었습니까? 네, 두 번째 갔었을 때 없었어요. 어 커피가 너무 맛있네요. 아니 이렇게 소리는 되게 신기했었단 말이야. 이렇게 소리가 네 소리가 가스 대만 카스테라 생각나고 그래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더 대만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느낌이 봐봐요. 저도요.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 거지? 이거 내가 살짝 건드리기만 했잖아요, 여러분들. 가까이서 질감을 보여줄게요. 살짝 건드렸는데 이 질감이 빵을 구우시면서 공기를 많이 집어넣으셨나 봐. 네? 빵 속에 공기가 많이 살고 있나 봐. 또 이러다 또 떨어지는 거야 이거. 아 아무튼 자. 떡 먹어요. 떡은 윤종희 전통 떡빵이라고 하네요. 소리만 좋은가 보다. 소리는 좋은데 그냥
촉촉한이 아니고 네. 축축한 카스테라. 자꾸 들으면 뭔가 수분을 머금은 소리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축축해요. 잘못 구운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만의 비법이겠죠, 뭔가? 바람 소리 함께 가르며. 바람떡이요? 그래, 바람떡 하나 먹을게요, 저. 그래요. 먹어요. 나도 흰 거 안 먹고 그거 먹네, 많이. 아. 아, 정말. 이 떡집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건 바람떡도 아니고. 그러게요. 네, 안에 파십니다. 떡은 되게 좀 쫄깃쫄깃하네요. 내 쑥떡은 어떡하죠? 그나저나 저 콩고물. 어? 쑥맛도 강한 것 같아요. 듬성듬성 통팥이 들어있는데 저도 통팥은 안 좋아하는데 거슬리지 않는 통팥 먹을만한데? 네. 이 어떡할 거야 정말. 마음 많은 해 주고 샀는데. 나 너무 놀랐어. 그 식감 때문에 소리 때문에요? 안에 다 젖어 있어서 빵이. 아, 진짜 깜놀. 밤이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체할까봐 걱정이에요. 목놀이 감사합니다. 그 아까 채팅 그 쓰셨던 분 어디 가셨죠? 보고 계십니까? 저 물 물 좀 더 따라 올게요. 흥도님이세요? 홍도님이세요? 양홍도님. 홍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 보내주셨네요. 나오시면 사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카스테라 하나에 5,500원 두 개에서 만 원에 샀거든요. 인절미 콩고물 진짜 앞에는 초토화 다 없잖아. 지금 콩고물이 없잖아. 그 마트 콩고물이. 아 정말. 나갔어요. 모신님 송편은 안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밑반님 떡 다 좋아요. 저는요, 저는 떡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요. 한 개 더. 어. 예야 예야 예야. 저도 떡방 순이. 자, 홍도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희 방송을 좀 보셨나봐요. 사진 공개해도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홍도님 사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도님은 남자분이십니다.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보자. 우리 홍도님께서 고민을 써주셨네요. 네. 고민을 해볼까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빵사 양홍도라고 합니다. 상담받고 싶어서 사진 보내드립니다. 제가 염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색이 잘 어울릴까요? 사진장이 더 있네요, 위에. 네? 하나 더 있어. 마니님이 추천 한번 해보고. 이게 더 예쁘다. 그러게요. 홍도님 옆으로 얼굴 좀 옆으로 좀 옆으로 가요. 많이 화면 좀 봐주세요. 화면. 정말 정말. 뭐? 좀만 기다리세요. 귀여우시다. 캐런 스타일이에요. 우리 양홍도님이십니다. 홍도야 오지 마라. 염색하시려고요? 채팅을 한번 입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염색하시려고요? 제빵사이시면은 너무 뭐 튀는 것도 좀 그렇겠다. 뭐 저는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네. 어때요? 막 튀는 색깔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장 무난하게 처음 하는 염색이라면은 아니면 내 머리 정도 색깔 어때요? 제 머리 초코 브라운은 처음 할 땐 조금 밋밋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홍도님은 미용실 가서 하실 거죠? 염색 집에서 마트에서 염색약 사와서 할 거 아니죠? 어디서 할 거예요 홍도님? 마트에 가서 아니면 뭐 염색약을 사서 집에서 할 거다. 1번 샵에 가서 염색하고 싶습니다. 2번 눌러주세요. 1번 2번 집에서 1번 샵에서 2번 미용실이야. 그러면 갈색 머리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보통 동양인들은 약간 붉은빛이 감도는 버건디 이런 것도 잘 어울리는데 네. 마니님은 어때요? 홍도님 어떤 색깔이 잘 어울릴까요? 네, 염색을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염색 많이 안 해보셨으면은 너무 과감한 도전은 좀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애쉬 브라운이요. 밝은 색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밝으면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조금 가볍게 보일 것 같아요. 너무 밝으면 네. 초코 브라운이나 아니면 카키는 탈색하셔야 돼요. 카키는 탈색 안 하시면 카키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시커먼 머리는 한 번에 염색약으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브라운 계열 중에 조금 밝은 색은 가능은 하나 카키는 한번 염색으로는 안 되고 두 번 이상 염색하셔야 돼요. 홍도님. 그러니까 가격도 두 배 드는 거죠. 두 배. 카키가 하고 싶어요. 근데 홍도님은 카키 하시려면 탈색하셔야 돼요. 원래는 네. 탈색하고 염색하고 또 2회 이상 하셔야 되기 때문에 총 한 3번 정도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5만원만 해도 15만원 나오겠네요. 네. 더 간지러운 데 있습니까 홍도님? 아니면 한 8레벨 정도 브라운 계열 쪽 염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밝은 거 말고 네. 너무 노란 머리 하거나 너무 밝은 갈색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머리도 근데 지금 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어울리세요. 네, 검은 머리도 잘 어울리십니다. 전적. 그냥 중가격 말씀드렸을 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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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원 예상하시면 되고요. 홍도님 샵에 가서 카키 색깔 말씀하시면 그 정도 무조건 올라갑니다. 10만원 이상, 10만원 정도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이상. 네. 그런데 브라운으로만 염색할 경우에는 5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진 잘 봤습니다. 자, 열심히 하세요. 자, 다음 도전자 나와주세요. 도전자입니까? 친절한 상담. 아까 질문이 뭐였죠? 아무리 좋은 영양제여서도 머리끝이 갈라져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는 호미님 기준 아니에요? 그건 호미님 기준인 것 같은데요. 어떤 영양제를 쓰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캐리 누나가 왜요? 빗질만 잘 되게 되는 그런 영양제들이 많거든요. 말이 영양제. 원래 사진 없으면 캔슬인데요. 네. 정말. 곱슬머리 매직 후에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게 있을까? 그럼요. 영양 관리 꾸준히 해주셔야죠. 집에서 트리트먼트 자주 해주시고 아니면 아니에요. 머리 감고 에센스 꼭 발라주시고 다방님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은 전문 클리닉을 받으시고요. 아니시면 그냥 일반 영양 받으시고요. 아니시면 만약에 10만원 정도 여유 있다 그러면 전문 클리닉 받으시고 한 3, 4만원 정도 여유 있다 그러면 그냥 영양 받으시고 한 만원 정도 1, 2만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트리트먼트 사가지고 집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한 10분 이상 발라놓고 방치하고 그 뒤에 머리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쓰신대요? 마모스는 없어요. 아모스겠죠? 네. 혹시 뭐 보라색 그런 거 쓰세요? 보라색깔? 보라색깔이요? 네. 고짜. 감사합니다. 다방님 이따가 전체적으로 제가 집에서 홈케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대신에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네. 진짜 돈은 1,000원도 안 되는 최고의 케어 방법 알려드릴게요. 1,000원도 안 되는? 네, 대부분 하급대요. 근데 아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야, 송이님은 탈모 있어요, 혹시? 왜요? 초록색은 탈모 라인이거든요. 아니야, 돼지기름. 어, 얘랑 또 얘는 파시도 다르네요. 요거랑 요거랑. 설명해 주세요. 아니, 마요네즈 아니고요. 계란 노른자입니다. 머리가 가늘고 숱이 없는 건 운명이에요, 송이님. 울지 마요. 운명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냥 팔자예요, 그냥 송이님. 울지 마요. 네, 민님 사진으로는 푸사로는 상담 못 받아요. 민님, 민은 우리가 사진이에요. 그게 무슨 사진이에요? 사람 얼굴 눈, 코, 입이 안 보이는데 뭔 사진이에요? 그거 뭐 사람 눈알만 두 개 보이는데 그게 뭔 사진이에요? 머리가 좀 많이 상했을 때는 커트 하는 게 제일 좋죠. 안 보여요? 뭐가 보여? 안 보여요, 호인이. 카톡을 보내주셔야 돼요. 너무 작아요. 정확한 사진. 네. 그래서 좋은 샴푸 이것저것 사서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홈케어예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홈케어를 얼만큼 잘해야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홈케어를 제일 잘해라. 아시겠죠? 샵은 어쩌다 한번 가잖아요. 네. 제니피님 안녕하세요. 임산부는 펌 안 시켜주나요? 머리 꼬리 그지 꼴.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아가를 위해서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약도 좀 순한 약도 두피에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땅속으로 좀 스며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두피에 안 묻게 해드린다고는 하지만 좀 아니면 뭐 끝에만 머리가 길면은 끝에 웨이브 넣는 건 가능해요. 네, 앞부분. 욕함 아니면 사진 보내서 상담받고 싶네요. 아, 솔지님. 그냥 해요. 솔지님. 뭐가 문제야? 두피가 애기처럼 물렁하면 머리숱이 많다던데 맞나요? 아닌데. 너무 몰캉몰캉해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녹화 중이라서 떨고 계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할래?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뭔가 증거를 남겨야 되고. 네. 여러분들 상담은 받고 싶고. 어떻게 타협을 할까요? 자, 사진 같은 거 안 보내주시면 저희는 그냥 홈케어 하는 방법 그거 밖에 알려드릴 게 없네요. 아니면 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들. 아니, 그래서 상담이 되겠냐고. 방송 진출 가나요? 얼굴 가리면은 나중에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만 보는 거는 이 영상을 업로드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아니면 편집할 때 진짜 그냥 눈코입만 가려드릴게요. 뭔 말이야? 편집할 때. 그러면 그 영상을 업로드하는 필요가 누가 보고 어떻게 이해가 가냐고요. 너하고 나하고 생긴 게 완전 틀린데. 네. 그건 이미지나 스타일링 해주는 거 아무 소용이 없지. 보는 사람이 아 이렇게 이미지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머리가 어울리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보고 알지만. 그래요. 그건 하나 많아져. 그래요. 그럼 녹화하고 끝나 오빠 자러 가야지 혜린아. 안 그래요? 자,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도전하세요. 방법이 없네요. 아까 홍도님 나오셨잖아요. 네. 자신감 있게. 나오세요. 아, 나 이거 만질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아, 그래요? 쉬울 것 같아요? 예뻐. 그때는, 아, 중앙에만. 얼굴 뽀샵 좀 많이 해서 보내요, 그러면. 내 얼굴이 아닌 것처럼. 미용실에서 은기님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두피가 애기처럼 물렁하면 머리숱이 많다고 하는데 그 말. 아,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네. 고민거리 없어요? 고민. 아까 헤어졌어야 되네.
아까 헤어졌어야 돼. 뭐 시간 봐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50분 넘었네요. 지금 머리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내 사진 보고 해드려요, 혜리님. 네. 머리 기를 때 기르려면 1년에서 1년, 1년 반, 2년 정도 돼야 머리카락이 어깨 넘더라고요. 잘 안 자라시는 분들은 또 잘 안 자라요, 더. 맞아요, 밑바님. 헤나는 원래 옛날부터 말이 많았어요. 샵에서 헤나 염색하고 탈라하신 분들도 좀 많고, 정말로 100% 그 잎을 갈아가지고는 염색, 그 염색이 잘 안 돼요. 엄청 오래 있어야 돼, 헤나는. 진짜 아무것도 화학성분이 안 섞인 거는, 잘못하면은, 막 옷 오른다고 그러잖아. 네. 염색약 독. 네. 그런 거 오르는 경우도 많고, 그, 헤나라고 말은 하지만, 다 화학, 그 약품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요즘에. 그쵸. 뭐, 천연, 천연 이런데 아닌 경우 많고. 그 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대체돼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우리, 저희 샵에서는 헤나 안 해요. 네. 다른 거 하지. 헤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헤나는 되게 번거로워요. 막, 계속 그, 따뜻한 물에 넣고 계속 으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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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깨고.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천연약도 막 뉴스에 많이 나왔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에. 진짜 오리지널 입자기 빻아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훅 빻아가지고, 네. 계속 으깨고, 으깨고 해서, 진짜 오리지널 헤나는 진짜 오래 놔둬야 되는데, 잘 안 지워지고 중요한 거는 뭐 나중에 파마도 안 되고 이래 잘 안 되고 늘어지고 이래요. 그렇죠. 미용 배우는 내가 서울로 가서 배우고 싶다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배워야 좋을까요? 다방님이십니까? 어, 뭐 이게 아까 그 다방님이랑 다른 다방님이신가? 네. 아무래도 근데 요즘에는 지방에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특별히 그냥 솔직하게 말씀 뭐 대놓고 말씀드리면 뭐 연예인들 머리 뭐 청담동에 압구정도 청담동에 갈까 아니면은 어디서 하셔도 돼요. 셀프 염색하기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브랜드 매장도 다 그렇고 자체적으로 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올라온 친구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청담동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배운 사람만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딱히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니면 어디 계셔도 상관없어요. 그다음 나중에 각각 잘하는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거나 좀 일을 하면 좀 더 시야가 넓어질 거예요. 네. Hello, Arab. 다음. 셀프 염색. 셀프 염색 뭐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혼자서는 염색약 바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탈색한 머리는 파마가 안 되니까 빨리 포기해요, 미니마. 네. 탈색을 뭐 한 번이라도 하시면은 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 졸업 후 3월엔 서울 쪽으로 가고 싶다네요. 대학을 뭐 미용대학 나오셨습니까? 일반 대학 졸업하시고 서울에 오신다는 건가요? 이마가 좁은데 앞머리를 만들면 이상할까요? 아 미용대학 나갔다고요? 뭐 서울에 가도 괜찮아요. 그 뭐 좀 더 큰 데 와서. 근데 요즘 지방에도 미용 잘하는 데 많아요. 그쵸. 지방에 나와서 오서 못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나중에 어디 있을지를 먼저 정해야 돼.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할 건지. 네. 그게 중요해요. 나는 청담동에 가서 연예인들 머리하고 뭐 웨딩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러면 청담동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해도 괜찮아요. 탈색 푼지 오렌지는 네 생각이고요.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미니 머리는 아마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엄청 길어도. 네. 잘라버리세요. 이마가 좁은데 앞머리. 어떨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이마가 좁은데 앞머리 만들면 이상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이 위에, 이마 위에 요 첫 번째 부분이잖아요. 여기 이마 시작 부분. 여기를 좁, 여기가 좁다는 거잖아. 지금 이마가 요만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넓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방법은 면도를 한다. 면도 잘라내버린다. 라인을. 근데 그거 엄청 추해요. 하지 마세요. 올백 못해. 두 번째는 그냥 앞머리를 내린다.
앞머리 내는 게 낫겠죠. 이마가 좁으면 너무 좀 소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니까 앞머리 내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웃어. 3시야. 네. 오빠 간다. 키 작은 사람은 긴 머리보다 단발이 더 키 커 보이나요? 칠렐루야니. 뭐라고요? 키 작은 사람은 단발이 더 키가 커 보이냐. 아, 긴 머리, 키가 너무 작으신 분들은 머리가 너무 길면은 보기가 좀 그래요. 머리 짧은 머리가 더 예뻐요. 미디움 기장이 제일 좋죠. 제가 원래 머리색 검은색이 엄청 진해서 셀프 염색할 때 저는 블랙백이 약하고 염색기가 잘 나오더라고요. 아닌 염색약, 똑같은 염색약 두 통 사서 하거나 두 번, 세 번 걸쳐서 해야 잘 나오더라고요. 미용사시네요, 우리 시원님. 그래서 고민이 뭐예요? 그냥 미용 뭐죠? 너무 까맣다고? 그냥 벽에 액자 걸어둔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근데 추구라고 긴 머리만 고집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나는 네. 무조건 머리 길다고 좋지 않던데 그냥 커트 머리라도 자기한테 잘 어울리면 좋아요. 잘 어울리는 머리. 너무 긴 머리 고집하지 마요. 초코브라 말고 다른 색 추천 한 개만 해주세요. 누구요? 솔님. 솔은 샴푸를 좀 샴푸는 왜요? 좀 시원한 거 좀 이런 거 좀 사가지고 샴푸 약간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니 이러다가 내일 또 막 이벤트 한다고 그때 막 죽자 사자 달라지 마 소라. 나 그러면 너 오빠 제외시킬 거야. 멀뚱멀뚱 참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계속 눈팅만 하고 있다가 불현듯 나타나서 정답 맞춰주면 제가 탈락. 제가 제 눈에 안 익은 닉네임은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네. 다른 때는 뭐 모두 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회를 드리고 네. 내일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제 눈에 익은 분에 한해서 가슴에까지 잘라버려요. 그래서 고민은 한 번에 염색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시원님의 고민. 다시 보고 보세요. 솔님, 니가 제일 작아요. 근데 샵에서도 너무 머리 검으신 분들은 한번 블랙백이 살짝 합니다. 그 대부분 두 번 이상 하세요. 셀프 염색은 왜 집에서 하기 힘드냐면은 혼자 빗질하기가 힘들어. 골고루 바를 수, 쉽게 말씀드리면, 쉽게 바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혼자서는 타이밍을 빨리 못 맞춰요. 네. 왼쪽, 오른쪽, 뒤에.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려. 바르느라고, 바르는데 한 시간 소비하고, 또 염색 안 나올까봐 또 기다리는데 한 시간 되면 두 시간이잖아. 그럼 머리 다 망가져요. 그래서 머리가 집에서 염색하면 다 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두 번째, 빗질을 너무 많이 하면 머리가 다 상해요. 다 쥐뜯기면서. 확 역풍으로 자꾸 이렇게 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후라이팬 이런 거 막 긁는다고 생각하면 돼. 후라이팬 막 소금구이 해먹고 막 어떻게 돼요? 소금으로 굵은 소금 막 소금구이 해먹으면 후라이팬 다 망가지죠. 똑같아요. 염색약 바르고 자꾸 문지르고 쥐땡기면 머리카락 다 망가져요. 네. 그래서 집에서 염색하면 머리카락 많이 상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구멍이 송송송송. 근데 샵에서 가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딱딱딱! 어? 가르마 쫙쫙 갈라가지고 딱! 확실하게 발라서 염색해주잖아요. 네. 네모 네모 니모인가? 니모 니모? 네모 같아요. 아 호요님 사진 보내주세요. 공개 가능? 공개 가능한 거죠? 네. 저장도 하고 옮겨주세요. 만인이 마우스 만졌으면. 아 정말. 정말 정말. 아 정말 정말. 아 정말. 그럼 뭐 하는 거야? 또 다 내어 나 하라고요? 미용실에서 염색 전에 두피 보호제를 발라주던데 효과 그럼 있죠. 밑바지님 두피 보호제 바른 거랑 안 바르는 거랑 틀려요. 그리고 염색할 때는 뭐 파마할 때나 샴푸 뭐 하고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약간 기름막에 코팅이 씌워져 있어가지고 염색약이 우리 살결을 닿는 걸 조금 막아줘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머리 감고 막 뭐 문질러서 감잖아요. 그러면은 염색약이나 파마약이 닿으면 따가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지 말고 오라고 하는데 셀프 파마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기님 부탁드려요. 후기. 네. 기술자여야지만 가능하죠. 이게 호이호이님이에요? 네. 와. 자 일단은 고민이 뭐예요? 고민을 말씀드릴게요. 긴 머리만 몇 년째인데요. 어울리나요? 아까 이마 좁아서 앞머리 만들려고 만들어도 될까요? 물어봤는데요. 장난하나 호이호이님. 이마 어디 좁은데? 좁은 이마가 아니에요. 완전 무슨 동대문 뭐 앞에 그거 운동장이구만. 아 야, 장난하나 진짜. 공개 가능하다고 했죠. 네. 자. 감사합니다. 호이호이님. 네. 이마가 좋은데 앞머리를 만들어야 될까요? 미녀시대요. 와우. 우리 호이호이님이십니다. 전혀 이마 좁은 머리 아니에요. 동대문동장. 어디가 이마가 좁다는 거예요? 네. 이마 좁으신 분들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반. 호이호이님은. 네. 어 보자 앞머리가 지금 사진이 너무 최상의 각도예요. 뽀샤시와 필터와 각도의 영향으로 네. 지금 너무 예쁜 각도이기 때문에 네. 어 가늠하기는 좀 분석하기는 조금 힘든데요. 네. 일단 머리가 보자 좀 많이 상해 있으시네요 좀. 그렇죠. 일단 제일 고민은 앞머리다 이거죠. 앞머리. 밑에 머리는 검은색 남아 계시나 봐요. 호이님이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호이님아? 20대시네요. 응? 20대시네요. 또 안 썼어요. 여러분. 스테판이요. 아, 그럼 앞머리 내지 마요. 호이님은 지금이 예쁘신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좀 모르겠지만. 호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지가 더 예쁘신 것 같, 예쁠 것 같아요. 네. 이거 필터 빨 안 받아도 안 먹,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커튼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은 두 눈과 눈썹이 딱 보이는 게 제일 좋아요. 인정. 인상도 제일 좋고 시원해 보이고 신뢰도도 좀 더 가요. 앞머리 가리고 있는 사람보다. 네. 뭘 드셔서 다 동안이지? 호이님은 동대문 운동장이라서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넘기고 다니거나 이마 보이는 이마가 보여서 예쁜 얼굴이네요. 네. 아시겠죠? 우리 미니는 앞머리 좀 내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미니는 앞머리요? 어, 미니는 앞머리 좀 있는 게 예쁠 것 같고요. 앞머리 내세요. 솔도 당연히 앞머리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채민이도 앞머리 있어야 되고요. 네. 앞머리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죠? 이마에 뭐 여드름이 있거나 네. 눈썹이 못생겼거나 아니면 얼굴을 작게 보이고 싶다든지. 캐리는 앞머리 없어도 돼요. 캐리도 나 말했잖아. 그 나이 또래만의 그 나이만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얼굴이 샤이 하면서 이마가 보이는 게 더 예뻐요. 아무나 못해. 대부분 다 가리려고 하지. 이렇게 가리려고 하지. 이렇게 안 올리잖아요. 우가. 얼굴은 가리고 싶게 하네. 아 시간 잘 갔는데 큰일 났다. 빨리 오빠들 가야 된대. 호인이 정작 말이 없노. 네. 그 앞머리 안 내시는 걸로. 본인 아니에요. 본인 아니에요. 딴 사진 아니에요. 관리 잘하셨네요. 근데 30도 후반이시면 머리 색깔도 예뻐. 잘 어울려. 네. 아, 이 필터빨 때문인 것 같아요. 각도빨. 호이호이님 예쁘시네요. 그래 앞머리 내리지 마요 호이님. 네 지금이 딱 좋아요. 앞머리 없이 다니고 싶은데 앞머리 한번 길러 넘겨 다녔더니 내랭이 났다고 시호님은 없애고 싶어요? 앞머리를? 30대 후반이라고 해서 앞머리가 지진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앞머리 이마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눈이 또렷하게 보이고
눈썹이 보이는 게 예쁘죠. 인상도 좋으시잖아요 지금. 인상 좋으신 분들은 이마 오픈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유정님은 앞머리 이상 예쁜 얼굴이에요. 아시겠죠 유정님은 이마 까지마요. 아마 섭외 들어올 것 같아요 유정님. 저기 이마 까면요? 어 동물원에서 희귀새. 그래요. 호이님 어느 정도 그 뭐지 해소가 되셨나요 호이님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여러분 도전하세요. 빨리 오빠 이제 가야 된다. 내일은 네. 우리 그래요. 자 혜님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염색색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우리 혜리님입니다. 아. 혜린이 나오셨습니다. 왜 박수 치는 거죠? 네? 토끼잖아요. 아 혜린이 아니네요. 토끼네요. 어 앞머리가 조금 에러네요. 옆에 일부러 저렇게 한 거. 귀에 꽂아서 저렇게 된 거죠. 이 옆에 부분을 가릴 수 있는 머리를 좀 남겨놔야 돼. 너무 귀에 셀을 막 꽂았네요. 여기 좀 남겨놔. 여기. 여성분들은 특히나 여기가 비면 안 돼. 관자놀이 여기에. 네. 여기가 비지 않게끔 요거 이거 버려 이거 귀 얘 때문에 더 그런 거네. 이거 버려 이거 혜린이 귀 제거. 이거 턱도 인위적으로 손가락으로 V라인 만들었네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아 정말 괜찮네 이거. 이거 뭐 어떡해요? 나 강남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 들어가셨다 혜린아. 혜린아 향 예뻐요? 혜린아 귀에 있는 것만 네. 좀 뽑아내면은 네. 이상하진 않을 것 같네요. 단발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웃컬. 근데 혜린님은 머리 좀 기르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길러서 어떻게 할까요? 미디움 스타일로 해서 끝에 한 그러면 좀 더 이미지가 조금 더 좀 더 올라가 보일 것 같아요. 앞머리가 근데 너무 많이 뺐는 데다가 너무 지금 딱 포크 같아서 좀 그래요. 포크요? 케이크를 꽂고 싶네요. 어머 우리 왜 얼평이 된 거죠? 일단 여기 일단 여기를 잘 채워주세요. 그래요. 네. 사람마다 어울리는 스타일이 다 있어요. 제이님은 미디엄보다 단발 더 좋아요. 스타일링한 단발. 그래요. 궁금증 염색은요? 염색 컬러. 염색 컬러는 어떤 색을 하고 싶어요? 너무 튀는 색깔보다 좀 차분한 색깔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버건디. 버건디. 약간 레드 브라운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네, 버건디는 진짜 잘 어울리시는 많은 것 같아요. 좀 튀지 않는 색깔이 예쁠 것 같아요. 네. 튀지 않는 색깔. 버건디 해보셨어요? 단발을 스타일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긴 한데 펌을 잘 해놓잖아. 그럼 오히려 더 관리하기 엄청 더 쉬워요. 막 털어서 말리기만 해도 스타일링 예쁘게. 대신에 손상된 머리 아니어야 돼요. 진짜 단발머리 에스컬 펌 이게 딱 빵빵하게 쫙 해놓잖아요. 막 털려 말려놓어도 괜찮은 네. 자연스러운 그런 머리 예뻐요. 나중에 할 생각인데요. 브라운이나 애쉬핑크요. 애쉬핑크 하시면 아마 뉴스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토끼기 애쉬핑크요? 그 분홍 토끼. 피부색이 황색인데 버건디도 네 다방님. 레드 브라운 이런 거 아세요, 다방님? 똑단발? 미니는 아니요. 단발은 지금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래요. 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단발 머리가 세상 쉬운데 여러분들이 약간 생머리 단발을 생각하거나 그래서 그렇지. 네. 그 세팅이나 펌만 잘 해놓으면요 엄청 그 예뻐요 쉬워요. 초코핑크는 세상에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 거는.
아니 어떻게 초코핑크가 있을 수가 있냐고. 핑크색은 안 보여. 거의 형광등 바로 밑이나 뭐 햇빛에 반사돼야 핑크색이 보일까 말까 하는 정도지. 어떻게 핑크색이 초코색을 이깁니까? 저. 초코색하고 핑크색하고 섞어놔봐요. 뭐가 보여요 색깔? 초코요. 혜리님 초코브라운 하세요. 못하래요 초코핑크는. 초코브라운이 가장 색깔 우아해요. 그냥 우아한 느낌. 매일 보디기 드라이. 뭐야? 됐죠? 네. 하나 더 보여줄까요? 그거는 다른 머리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이 머리 나오는 거 아니죠? 이거 이거잖아요. 이거 눌러야죠. 네. 혹시 혜리님 한국어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여기도 앞머리 차 있네요. 아니 이거 볼때기 옆에 이건 뭐야? 깎다가 실패한 건가? 혜리님 이거 옆에 이건 뭐예요 이거? 이거 뭔가 포토샵으로 뭔가 뭐 하다가 이거 망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긴 한 거예요. 뭐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배 감싸고 있는 그 포장지도 아니고. 지그재그. 이게 더 예뻐요? 이게 더 예뻐요? 근데 혜리님 1번 골랐어요. 그거 그린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하길래. 아, 따라한 거예요, 애들? 왜? 왜 한쪽 턱에만 이렇게 그린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들어가야 돼. 오늘 진짜 너무 늦었어요, 다방님. 네. 오늘 아까 유튜브가 너무 불안정하고 막 이러는 밤 시간 좀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조금 더 있는 건데. 아, 편 아니고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배 아프다고요? 왜요? 왜 배 아파요? 그리고 사진에는 하트는 똥똥똥똥 이런 거 하지 마요. 안 해도 충분히 예뻐요, 혜리님. 인정. NC 핑크색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탈색 많이 해야 돼요. 네, 비용이 장난 아니에요. NC랑 핑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색깔이 진짜 머리에 이 멜라닌 색소가 거의 없어야 돼요. 검은 색깔이 1도 없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갈색 머리 색깔도 1도 없어야 돼요. 거의 투명한 색깔로 나가야 돼요. 거의 레몬색 이상. 그렇죠. 애쉬 그림 많이 하세요. 애쉬.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다들 파스텔 톤이 제일 예쁘잖아요. 그런 파스텔 톤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밑바탕 도화지가 하얀색이어야지만 가장 예쁘다. 네. 초콜릿 위에 뭐 아무리 파스텔 톤, 뭐 민트 뭐 다 올려봐요 안 보여요. 그쵸. 탈색할 때 두피에 안 바르고 하면 돼요. 그것도 기술인 거예요. 예. 솔림도 파마만 좀 봐달래요. 파마만. 이거 지금 파마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90년대 뭐. 베이비 복수예요? 저장했어요? 아니 아직 못했습니다. 이거 저장해요. 네. 당장해요. 당장 right 네. now. 아니 미니는 사진으로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솔은 허구한 사기를 치고. 솔아 니 그러다 니 정말 큰일 나다 너. 어? 베이복스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베이복스 제일 유명한 노래 뭐지? 나 어떻게 따따따따 또 있잖아. 또 뭐야? 잘 모르겠어요 노래. 베이복스 몰라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갑자기 생각하면 복잡해. 빰빰빰빰빰빰 난 베이비 박스 킬러 그래만. 아 정말 뭐 베이비 박스예요? 아 맨날 거짓말만 진짜. 나 진짜 소개팅 나왔는데 이런 분 나오면요 저 진짜 집어 던질 거예요. 뭘 집어 던질 거예요? 뭘 집어 던질까요? 생수 그 물잔을 드라마처럼 집어 던질 거예요. 네가 쏘리야? 홈케어랑 스타일링은 뭐 뭔 말이야? 그것도 다음 기회에 해도 돼요, 민님. 홈케어는 뭔가 막 저렴하게 하는 거. 파마를 한번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뭐라는 네. 거 정말 어제부터 오세요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근데 귀여우신데요? 어디가요? 안 형님이. 어디가 귀엽다는 거예요?
뭘 스타일이 귀엽다고요? 천생 연분란을 축하한다 축하한다 송탄과 전라도를 잇는 제이와 마니의 방송 영영 딴딴따단 딴딴따단 딴따단 딴따단 이거는 스타일리시 넘었어요. 넘어섰습니다. 유정 누나 두 분은 100년 가약하지 마시고요. 네. 1000년 가약하세요. 특별히 인정해 드리는 겁니까? 2승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2승에서는 안 돼요. 저희 방은 사내연애 금지입니다. 아까 보여준 마지막 보여준 그 파마 머리 사진은 자기 유치원에서 그냥 애들끼리 장난한 머리 가지고. 네. 아 정말 지겹다. 이 정도밖에 안 되나니 정말. 정말. 다음 세계 봅시다. 희승에서 못다한 사랑. 여러분 오늘 늦었네요. 늦은 시간까지 또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같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내일은 제이와만이 또 소소하게 방송한 지 3주년째 되는 날이네요. 네. 비록 뭐 저희가 또 뭐 일하느라고 방송하느라 준비한 건 없지만 또 지난날 또 한번 또 추억하면서 내일 또 좋은 기념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 주무세요. 지영이님. 눈 띈 종. 내일은 좀 밖으로 좀 나옵시다. 그래요.